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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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설거지도 안 했네 이거. 아, 그럴 수 있어. 아, 설거지도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또 까먹고 나는 이렇게 있길래 돼 있는 줄 알았지. 야, 여기에는 와.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정렬대가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가서 막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럼 밖에... 쓰시는 건 아닌데 여기다 보관만 한 거예요?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아.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영양제들인가 봐요. 어. 네. 야, 여기 뭐 네. 술잔들. 와. 야, 근데 술잔하고 젖병이 같이 있으니까 약간 묘하다 느낌이. 아, 조심히. 예. 예. 여기가 지금 수납이 모자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수납이 네. 많아. 네. 근데 정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비우는 거, 그 다음에 품목별로 모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얼마든지 희망이 보입니다. 자, 이제 냉장고. 아,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살만한 사람이 냉장고 보여준다는 거 좀 쉬운 거 아닌 거. 쉽지 않아. 이거야말로 진짜 밝혀버려진 느낌인데. 제가 냉장고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아마 오래된 것들이. 자, 개봉 박두. 하나, 둘, 셋. 네. 냉동실은 꽉 차 있어요. 아, 이 중 있나? 냉동실이 좀 많기는 뭐가 많다. 정리를 하려면 비워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해요? 이건 좀 꺼내놔야 돼요. 네, 이런 거는. 유통기한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 안에 지금 이건 거 다 뭐예요? 이건 아보카도 돼. 냉동 아보카도 이제 하고 애들 반찬 온 거 국 그냥 바로 안 먹는 거 올리고 아 예 이런 게 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끼워드리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끼워드립니다. 아보카도가 끼워졌네요.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 아, 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제가 밟아서 안 되겠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꼭 들어가죠. 예. 신박한 정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저희 4일차 만에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처음 봐가지고. 아니, 근데. 근데 당연히 쏟아질만 하지. 이게 제 모습이에요. 아, 제가 워낙 잘 쏟고 잘 깼. 아, 그래요? 예, 잘 넘어지고. 아, 이거는 나중에, 이래요. 나중에, 네. 그냥, 나중에 그냥 할게요. 아, 이건 나중에 제가 씻어서 제가 먹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이 귀한 아보카도. 아니요. 우리가 균상시내 가서도 진짜 냉장고 정리 싹 해드렸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 아기 바.. 아.. 그 뭐야 그거? 감자치즈 뭘? 아, 애기 이유식 때 왔던 거다. 지금 못 먹.. 지금 안 먹겠다. 제주일이 2019년 안 됩니다. 아, 네. 네. 아, 지금 이제 바로 버리는 거예요? 네, 바로 버리죠, 이런 거는. 그렇죠, 우리는. 아이고, 얘 이제 2019년. 오늘이면.. 아, 20년이구나. 아, 이거는 아무리 냉동실에 있어도 이것도 19년도구나. 네. 아, 예. 요것만 가져시다. 이거 베스트가 이게 네. 뭐예요? 이거 뭔 고구마인데. 이게 뭔데 이게 곰팡이가 폈어요? 뭐 세상에. 아, 세상에라. 아, 세상에. 이거 열지도 마라. 아이고 냉장고에서도 이렇게 잘 돼요. 아, 이거는 아니야. 참외 국이에요. 어머. 이것도 이제 마요네즈도 이거 유통기한 계속 뺄게요. 세상에. 그래서 날파리가 계속 다니는구나. 그랬나 봐. 네.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예. 아. 갈등에 냉동실이 안 떨어지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나 지금 홀라당 벗겨진 느낌. 아유, 괜찮아. 저 주리 씨 이거 언제 탔어요? 왜냐면 이거 유통기한이 2019년이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러니까 20년도가 됐냐고. 아유, 세상에. 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주리만, 주리의 시간만 1년이 늦어. 난 아직 19년도 같아. 예. 자, 이것도? 어머, 그건 뭐야? 어머, 세상에. 야, 그래도 하니까 또 금방 하네요. 야, 이거 좋지요. 예, 예. 예, 우리가 오늘 앞으로 좀 요리도 하시기 편하게 아, 냉장고도 좀 싹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분홍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야겠어요. 어. 비우고 자, 일단 요리하시고. 이거 음식 비우는 동안 우리가 예. 옷방으로 일단 하야죠. 가볼까요? 분홍 하시고. 네. 예. 부엉으로 가겠습니다. 와. 부장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 맞아 이제 빠져 이 앞에서 일단 여기는 뭐 바뀔 게 없는데 빈 병도 있었잖아 열어보세요 공병 수거함 같았는데 네 야 코르크 안 버렸다 야 와 여기도 정리를 했어 와 잔 네. 여기 다 왔다
더. 어! 왜냐면 이 품목별로 카테고리별로 묶어주는 게 정리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주리 씨가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야, 야 남대문 주리 센터 같아요. 네.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 너네 집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완전 좋아 보여. 우리 집보다. 아 그리고 주리 씨가 맛있는 것들이 너무 아래칸에만 있어서 하나 승격했습니다. 어떤 거? 한강이 아래칸에 있는 걸. 네. 어떻게 이런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줘요? 아, 이렇게 놓고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엔 오히려 비우기가 쉬워요. 맞아. 아, 내가 이거는 좀 없애야겠다 하기도 쉽고 잘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주리야, 언니 잘했다 진짜. 승삼아. 언니 잘했다 진짜. 아니야. 여기서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 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머, 위에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네. 네. 이거 어디 갔지? 잠깐만. 자, 부엌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정리가 안 돼. 네. 여기도 다 정리야. 제 장소에 갔어요. 창장마다 다 열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열어봐, 네. 열어봐. 네, 야 여기 뭐 네. 술잔들. 야 근데 술잔하고 젖병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아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여기는 아이들이 편하게 먹는 그릇들. 아유. 젖병부터 시작해서 이 깨지지 않는 그릇들. 그러니까 여기서 조리해서 반찬은 딱 꺼내서 여기서 담으면 되시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리고 냉장고에서 아이들 거 꺼낼 때 최적으로 가깝게 동선을 짜드렸고요. 야 그냥 넣은 게 아니야. 전문가 진짜 다르다. 네. 이 컵! 어디 있었어요 이 컵? 다 있었어요. 이 예쁜 것들이 다 가려져 있었거든요. 어머 세상 이렇게 예쁜 컵이 많았네. 네. 이거는 여기서 물 따르고 커피하고 할 때 바로바로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세심해요. 너무 세심해요. 네. 어떡해. 네. 네 여기서 바로 물과 관계된 음료와 관계된 주리 씨 소감을 우리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주리가 너무 놀라서 카메라를 뜯었어요. 나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어.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했어요? 솔직히 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냥 이게 가끔 한번 청소업체 불렀을 때 깔끔하게 그냥 정리. 그래 다들 그게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청소업체가 아니고 정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니 나는. 남편이 늘 그랬거든요. 사람 좀 쓰라고 나보고 이렇게 뭐 이모님을 쓰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되게 악착같이 그냥 애셋을 하면서 하는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당연하죠. 티가 안 나는데. 어머 세상에. 알지. 날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네.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촬영할 때요. 저는 정주리 씨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구나.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 아들 셋을 지금 이렇게까지 잘 키워내기까지 혼자서 정말 그야말로 독박 육아하면서 없는 에너지를 다 쓰고 지금 딱 한계치겠다. 나 진짜 예, 고갈 상태구나가 느껴졌어요. 요즘 애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어린이집 가방도 제대로 못 챙겨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식판 하나 닦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다시금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그 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사람 좀 쓰라고. 사람 써서 청소 네가 손 못 가는 거는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모님을 부르든. 근데 나는 그 돈도 아까운 거야. 왜냐면은 내가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면 설거지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빨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다들 어떻게 이겨내냐고 하는데 나도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아차 아차 아차. 설거지 하기 싫어. 날파리. 나 처음부터 나 너무 많이 운 거 같아. 아니 이게 너무 주책만 나고. 사연 있는 여자처럼 안 보여. 아니에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그래.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그래. 대표하셨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대표 멋진 엄마 정주리예요. 다른 분들이 딱 방송 봤을 때 정주리 왜 이거 갖다 우려하면 아플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느껴져요. 엄마들이, 육아에 힘든 엄마들이 정주리 씨 눈물 보고 같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우리 신박이 다 가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에 근데... 있는 모든 엄마를 대변해서 네가 우는 거야. 그럼요. 멋진 엄마 정주리. 나 정리업체 나 그거 사업할래. 나 그거 사업할래. 아니 될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너 투자해. 아, 한번 해보자. 아니 이거 정리 사업. 아니야. 이거 돼. 이거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주식 있나 이거? 아니야. 없어. 네. 빨리 열어봐 빨리. 자, 열어보세요. 이제는 주방의 마지막 부분. 여기는 그냥 쌓아놓는 네. 그러니까 뭐 애들 과자라든가 뭐 이제 좀 그런 통조림이나 뭐 여러 가지 팬트리 같죠. 근데 작은 그건데 정신이 하나도 없게 이제 돼 있죠 여기. 여기 큰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뭔지 찾아내 보세요. 우선 정리해서 변화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는 주방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공간이 아닐까. 뭐? 봐봐. 열어 보실까요? 눈 감고 열어서 눈 뜨. 야, 여기 남편 나오는 거 아니야? 눈 감고. 야, 자, 그러자. 아, 내가 방금 너무 이벤트인데. 남편 나와가지고 갑자기 진짜 이제. 진짜 이벤트인데? 대파를 이렇게 꽂다 맞춰서. 진짜 이러면은 야 완전 이벤트지. 열어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아직 열지 마, 눈 뜨지 마세요. 자, 우리 나래 씨는 하셨어요. 어떡해. 우리 주리 씨 눈 떠보실까요? 어떡해.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떡해. 자, 야, 이게 얘 눈 변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우와! 아시겠어요? 이거 나 옷방에 있던 오 맞아요. 어? 이게 원래 없던 거라고? 이거 없었어. 그럼 여기에 다른 선반이 있었는데 조금 좀 더 실용성 있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그 너무 웃겼던 게 이 들어가 있는 장이 끝을 잘라낸 것도 아닌데 사이즈가 너무나 맞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그러니까. 아,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있던 거 같아 여기. 아이 옷이 잔뜩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 옷방에 있던 거. 와, 야, 얘 위에 파스타 면을 다 넣는 거 봐. 아유, 세상에 나. 아, 뿌듯합니다. 아, 뿌듯하다. 이거 지금 이게 있었어요? 네.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봉투를 이용하거든요. 손잡이 봉투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나를 집어넣구나. 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예. 그리고 약은 약대로 모아드렸고요. 그리고 다 품목별로 이렇게 다 모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냥 내일 먹을 거 없네 하면서 시키지 마시고 그거 먼저 다 드시고 헐거워지면 주문하세요. 진짜 장볼 일이 없어. 이게 내 구석에 있다 보니까 뭐가 남았는지 뭐가 있는지를 맞아요. 까먹다가 어느 날 아 유통기한 지났다 하고 이제 막 버리는 경우가 네.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딱 아시겠죠 뭐가 있는지. 지금 다 보이니까. 네. 다른 집들은 보면서 와 잘했다 했는데 진짜
주린의 집 보면서 나 우리 집 정리 너무 하고 싶어. 너무 맡기고 싶어. 어떻게 특집 가나요? 100개 때. 100개 때 우리 집 합시다. 진짜로 제발 좀 해줘요. 100개 때. 100개 때 우리 집이야. 어때요? 주리 씨 소감 좀. 제 주변에도 유부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 잘 꾸미고 잘 산다는 그 집보다도 훨씬 내가. 네. 깔끔. 아, 기쁘다. 진짜 멋진 엄마 정준이 되는 거지. 멋있어, 멋있어. 이번 놀랍습니다. 나 알겠어. 이거 유지하는 거 알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어, 알겠어. 맞아. 그래. 자기 자리가 보인다. 맞아. 너만